와,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버리고 갔네. 날씨 좋다. 예, 반갑습니다. 고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박을 왔습니다. 날씨가 오늘 상당히 좀 초여름같이 더운 날씨입니다. 29도까지 올라가는 날씨고요. 오늘은 여름 차박을 시작을 하는데, 여름 차박에 준비한 또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고, 제가 여름 차박을 어떻게 또 하는지 여러분께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지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담한 해변이 있는 그런 아지트가 되겠습니다. 도착해서 여름 차박에 꼭 필요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여기는 나무 그늘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닝을 쳐서 지금 공간을 확보를 해서 여기서 오늘은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뛰어들고 싶네. 갈아입을 옷만 입었으면 뛰어들을 텐데. 아, 이거 아쉽다. 그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탄화부터 하고, 아이고, 또 올라가서 또 눌러줘야 완전하게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인버터 놓고, 그리고 여름에 모기가 많습니다. 전자 모기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름이니까 바닥에는 시원하게 대나무 자리 하나 쫙 이렇게 깔아주시면 아주 시원하게 하룻밤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버터를 연결해서 선풍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시원하네. 여름에는 선풍기가 반드시 있어야 시원한 차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시원하다. 자, 돌아가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세팅, 테이블 하나 있고, 냉동고, 냉장고 하나, 그리고 옆에 파워뱅크하고 인버터. 겨울철에 파워뱅크가 DC 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듯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나 쿨러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아이스박스 하나 있으면 여름에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냉동고에는 뭐가 있는지. 자, 냉동고에는 보시면 오늘 저녁거리 두루치기가 있고, 막걸리하고, 또, 얼음 막걸리를 위해서, 또, 아이스컵 한 개, 그리고 또 맥주 한 개, 오늘 저녁 반찬, 저녁 반찬이 들어있는 김치찌개하고, 김치하고, 집에서 먹다 남은 식은밥, 그리고 물하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문을 내리고 모기장을 설치를 해주시면 벌레 유입 방지도 되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또 들어와서 쾌적한 차 안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좀 이따가 나중에 자기 전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뒤쪽 트렁크에도 모기장, 트렁크 모기장을 설치를 하시면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또 트렁크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하게 그렇게 해서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잠시 소개시켜 드렸던 좌식체어인데요. 코비아에서 나온 그라운드 암체어. 암체어는 팔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체어인데, 차 안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 좀 허리가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좌식체어 하나를 차에 두시고 앉아서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면 또 편안하게 하룻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불 조절을 잘못해서 조금 탔긴 탔어도 그래도 맛있습니다. 아, 오늘 막걸리가 술술 넘어가네. 큰일 났네. 오늘은 한 병을 더 사왔습니다. 두 병을 사왔는데 잘 사왔네. 아. 또 볶음밥이 빠지면 또 허전하죠. 예, 밥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불을 좀 약하게 해서 볶고, 자, 이번에는 꼭, 자, 이거 총각 김치도 좀 썰어 놓고, 볶음밥에 김치가 들어가는데 총각 김치를 또 볶았어. 팬이 달궈지고 있네. 자, 오늘 비장의 무기. 또 제가 또 볶음밥에 또 계란 아닙니까? 계란. 자, 계란 옆으로 빼고. 자, 이제 집에서 가져온 식은 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 아이고, 어설프네, 이거. 아이고, 볶음밥에 또 빠질 수 없는 김가루. 김가루를 다 뿌리고, 깨를 다 뿌려주면, 이건 완전히 게임 오버네. 야. 아이고, 맛있겠다. 뭐, 대충 볶았지만, 비주얼은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좀 지저분하네. 아이, 참. 볶음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이야, 맛있겠다. 이야, 맛있냐. 이야, 아, 이거 술이 술술, 어? 아이고, 이거 없네. 오늘은 제가 한 병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야, 오늘 생탁을 두 병 가져왔는데 탁월한 초이스네. 야. 지금 해변에 나가는 길에, 와,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버리고 갔네. 보니까
최근 같은데. 야, 너무하다, 너무해. 아, 참나. 여기 보니까 물 빠지는 배수구인데, 이렇게 지금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예, 갔습니다. 아, 참, 이거 너무, 이게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진짜. 쪽팔린다, 쪽팔려. 아, 저기 있는 쓰레기들은 제가 가지고 가서 집에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좀 기본적인 매너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하네, 너무해. 트렁크 모기장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빠지니까 날벌레들이 또 차량 안으로 솔솔 들어오네. 요것들 딱 이렇게 차단하는 트렁크 모기장을 딱 설치를 해주시면 바람은 들어오고 해충은 못 들어오고. 아, 여기, 아이고, 이게 또 텐션이 있다 보니까 또 잘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쫙 설치를 하시면, 아이고, 야, 평소에는 잘 되다가 또 방송 촬영하면 또 안 되네. 참 머피 법칙인가 이게 또. 참 신기하네. 자, 이번에는 성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좋아, 좋아. 쪽부터, 좋아, 좋아. 아이고. 자, 이제 아래쪽. 아, 참, 이거. 안녕. 일로 와봐. 저기, 보시죠, 여기. 과잉이, 과잉이. 아, 과잉이가. 과잉이도 불목을 하네. 오, 잔다, 잔다, 잔다. 오, 쟤 잔다.
철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제 처박지에서 이제 집으로 옮겨요.